엄마 책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달콤한 죽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모녀가 살고 있었어요. 모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것은 물론이고 며칠씩 굶을 정도였지요.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배불리 음식을 먹어봤으면.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모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숲속에 가서 뭐라도 찾아와야지. 안 되겠어. 이러다간 안나와 나 모두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엄마는 마실 물 한 병을 들고 숲으로 갔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한참을 헤맨 엄마는 무척 어지러웠지요. 안 되겠다. 잠시 이곳에서 앉아 쉰 후 다시 찾아봐야겠어. 물이라도 마셔서 허기를 좀 달래야지. 그때였어요. 제발 물 좀 주세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물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소? 갑자기 노파 한 명이 나타나 엄마에게 물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런, 제가 가진 물을 다 드릴 테니 천천히 드세요. 엄마는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노파를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물을 전부 마신 노파는 엄마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지요. 딸과 함께 더 이상 굶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온화하게 웃으며 곧 그렇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길로 곧장 집으로 가봐요. 그럼 식탁에 냄비가 있을 거예요. 그 냄비에게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렴 이라고 말하면 따뜻한 죽이 완성되어 있을 거랍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아참, 죽을 다 먹고 난 후에는 냄비에게 이제 그만 멈추렴 이라고 말해야 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엄마에게 노파는 한 번 더 당부하였어요. 꼭 명심해요. 이제 그만 멈추렴 이라고 해야 한다우.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노파의 말대로 식탁에 있는 냄비에게 죽을 끓여달라고 말했어요. 냄비야,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렴.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지요. 따뜻하고 맛있어 보이는 달콤한 죽이 순식간에 냄비 가득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 엄마와 딸은 죽을 먹고 또 먹었지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 할머니 말대로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니. 마르지 않고 계속 죽을 만들어내는 냄비를 보며 모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죽을 먹게 된 모녀는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항상 즐거웠지요. 하루는 엄마가 멀리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안나, 이리 와보렴. 무슨 일이세요? 엄마는 외출하기 전 딸에게 냄비 사용법을 알려주었지요. 죽이 먹고 싶으면 냄비야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렴 하고 말하고 다 먹고 난 후에는 꼭 이제 그만 멈추렴 이라고 말해야 된단다. 알겠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렴.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딸이 무엇이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기에 무척 걱정되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있어야 한다. 엄마가 외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딸은 배가 고파졌어요. 냄비야,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렴. 딸이 말하자 냄비에는 달콤하고 따뜻한 죽이 차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이제 그만. 하지만 죽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차올랐어요. 이게 아니었나? 그만 만들어. 하지만 죽은 곧 냄비를 넘칠 정도로 불어났지요. 이것도 아니야? 아, 엄마가 뭐라고 하셨더라? 멈춰! 그만 줘! 죽이 계속 불어나 냄비를 넘고 식탁을 뒤덮자 딸은 점점 무서워졌지요. 그때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는 딸이 무척이나 걱정됐어요. 안나가 주문을 잊진 않았겠지? 혹시 모르니 서둘러 가야겠어.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달콤한 죽 냄새를 맡고 우려했던 일이 생겨났음을 직감했지요. 이런, 안나 어디 있니? 집에 도착한 엄마는 집 안 가득 넘쳐흐르는 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딸은 천장 기둥에 겨우 매달려 있었지요. 이제 그만 멈추렴. 엄마가 외치자 죽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다치지 않았니? 네, 죄송해요, 엄마. 저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되었네요. 아니야. 그나저나 이 많은 죽들을 어떡한다?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밖으로 나가 굶고 있는 이웃들을 불러왔답니다. 그릇과 숟가락만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달콤하고 따뜻한 죽이 가득 있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모녀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죽은 충분히 많으니 마음껏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와 딸은 배고픈 이웃들에게 달콤한 죽을 나누어 주었지요. 모두들 달콤한 죽을 먹고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녀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과 달콤한 죽을 나누어 먹었답니다.